안녕하세요. 한미글로벌에서 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민 전무입니다. 한미글로벌에서 사업지원실장으로서 안전관리, 고객관리, 품질경영, 지식경영 조직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의 도구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계단씩 꾸준히 오르는 습관이 모이면 언젠가 우뚝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매일 하루 일과를 돌아봤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산전에 나와 있는 13개 항목을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에 매일 체크하고 주별로, 월별로 얼만큼 달성했는지, 제가 실수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꾸준히 습관화했습니다. 먼저 리더가 어떤 마인드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행동하고 조직을 이끌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가 맡은 조직의 성공,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효과적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을 호통치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리더는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함부로 대하면 구성원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차단해 버립니다. 열정이 식고 리더가 시키는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됩니다. 성과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리더의 강압적인 행동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좋은 싹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리더가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원칙입니다. 정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직은 전략 중에서도 으뜸가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안전입니다. 안전과 관련 없는 일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일수록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그리고 리더의 책무는 안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더가 관행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관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No safety, no work를 모토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고객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된 마음으로 처신하면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도구는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답은 우리가 던진 질문에 따라 좌우됩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인재경영입니다. 인재경영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탁월한 성과는 우수한 인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조직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는 승부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승부를 결정짓는 바로 승부수입니다. 일곱 번째 도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가진 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검도의 자세 중에는 중단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중단은 양손에 검을 잡고 상대방의 양비관을 정조준하는 자세입니다. 중단 자세만 제대로 지켜도 상대가 쉽게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정직은 기업으로 치면 중단 같은 자세입니다. 정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거짓이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미 글로벌에는 5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 중에는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바다를 향할 때 진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필수 항목입니다. 기업에서 앞으로 나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진북을 가리키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호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로 인류도 바꿀 수 있고, 기업도 바꿀 수 있고, 개인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뉴턴의 같은 경우는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한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는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잠재의식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최고 경영자의 회장의 자리까지 오른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있습니다. 최고 위치에 오를 수 있던 비결은
바로 하는 일에 있어서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리더의 필수 도구는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성원을 인정해주는 리더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인정해주는 상사가 있을 때 구성원에는 큰 힘이 됩니다. 리더의 관심으로 어떤 성과를, 작은 성과라도 거둔 구성원은 이를 계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상사,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사 밑에 인재가 모이게 됩니다. 경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쉽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는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조직에서 숙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조직 문화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 문화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이것은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조직이라도 리더가 바뀌면은 조직의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기회는 실패의 그늘 밑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인 나카무라 슈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10년간 500번의 시행 착오 끝에 세계 최초로 청색 LED를 개발했습니다. 도전과 혁신 없이 성공한 게 없습니다.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실패나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기업일수록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기업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의 길을 터주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실패하는 이유는 구성원의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의 성장이 곧 리더의 성장입니다. 이러한 리더 밑에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게 됩니다. 엘빈 토플러가 그랬습니다. 현대사회의 문명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기를 중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리더는 항상 노력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리더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면은 구성원들에게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내므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리더의 무기는 공감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은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